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화났어요? 여러분, 고쿠테마스카?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2018년도의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의 크리스마스 주짓스 레하이데스.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의 주일이라서 성탄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아르 시간이 아르 레하이데 크리스마스 주짓스 레하이도 욘데이마스. 오늘 보니까 그 중국인 성도님들이 많이 인도되어서 전도되어서 왔다고 들었어요. 今日は特別に中国の方が招かれて来ていると思います。 初次见面. 初めまして。 아테마스네. 大丈夫ですね. 또 있어요. また一言ありますよ。 在주리 환영니. 主の皆によって歓迎します。 오, 박수가 나와요. 박수가. 박수가 出ましたね. Yes, I need. 예수様は あなた方を愛しています。 제일상 고 짜장면. 愛してますよ。 오늘은 성탄주일 맞아서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회복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레강이었대 가까레타 하나님으로부터의 미고토바다 또 성경에는 書いてあります.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라고도 말씀이 되어 있고요. 맞다. 우리たちへの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의 미고토바다도 書いてあります. 또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1.1획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天地は 変わっても 하나님의 미고토바와 1.1각도 変わ ることはない と 書いてあります. 왜냐면 진리는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이는와 신리 또이는와 変わらない ものだからです.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요. 두 개의 성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皆さん、この聖書は2つに分けられてあります.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예수様が この世に来られる前に書かれた聖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한 그 성경을 뭐라 그래요? 예수様が この世に来られる前に書かれた聖書どのような聖書と呼んでるでしょうか? 그걸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죠. 구약 聖書と呼んでますね.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기록한 성경을 뭐라 그래요? そしてイエス様が この世に来られてから書かれた聖書のことを何と言うんでしょうか? 신약 성경. 신약 성경도 読んでいます.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それでこの旧約と新約合わせて聖書と読んでるわけです. 이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この聖書は一人によって書かれ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 약 40명이 이것을 기록하게 했어요. 40人 という人々によって書かれたものです. 그리고 이 성경은 몇 달 만에 한 번에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そして何ヶ月かけて一堂に書かれたものでもありません. 이 구약 성경은 얼마 만에 쓰여졌을까요? 그리고 구약 聖書は何年かけて書かれたものだと思いますか? 약 1500년에 걸쳐서 구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약 1500년이 가けて 書かれたものです. 한 사람이 1500년은 살 수 없잖아요. 一人の人間が1500年を生き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ね. 그래서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ですから、一人によって書かれ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1500년 という時が流れる中で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それぞれの時代に神様によって選ばれた人々がいました.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その人々の心に神様から御言葉が与えられ 기록されたものです.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それで出来上がったのがこの聖書なんですね.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요. しかしイエス様がこの世に生まれる来れる前なんですが구약 성경의 곳곳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도 구약 성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救い主として この世に生まれるということが書いてあります. 그것도 무려 456번씩이나 말이죠. その것도 456回 구약 성서에 書いてあります. 구약 성경 몇 년에 걸쳐서 쓰여졌다고요? 구약 성서가 몇 년 걸쳐서 書かれた ものだと 言いましたか? 1500년이요. 1500년ですね. 구약 성경이 쓰여진 1500년 동안에 구약 성서가 書かれる 1500년의 아이다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 다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その 구약 성서를 書いた 人々は それぞれ 違う 時代に 生きている 人々でした. 서로 만나 본 적도 없어요. お互いに会ったこともありません。と、彼らのそれぞれの住んでいた地域も違っています。근데 15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쓰여진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しかしその 1500年の間 書かれた その 旧約聖書の内容を見ると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라고들 다 기록한 것입니다. それぞれイエスキリストが救い主としてこの世に生まれるという同じ内容が書かれてあるわけです。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닌데 말이죠. 同じ時代に住んでいた人は一人もいないのにです。 서로 만나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互いに会ったこともない人々なのにです。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 거를 이걸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どうやって1500年の前に まあイエスキリストがこの世に来られどのようなことをするかそのことを知って記録することができたんでしょうか。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서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걸 기억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様が生まれる 700년 前に どのような地域で生まれどのようなことをするかを知って記録することができたんでしょうか。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오실 거라는 것을 기록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様が 고라레를 600년 前に 誰によって生まれることを書くことができたんでしょうか? 이게 뭐 5, 6년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皆さん, この 5, 6년 前でもなくて もう 1500年 前ことなんですね. このようなことが本当に可能なんでしょうか? 여러분, 우리가 1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오늘 자세하게 쓸 수가 있을까요? 皆さん, 例えば私が 1年後のこと、10年後のことを正確に知って、それを記録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しょうか? 아니,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일어날 일을 내가 오늘 지금 정확하게 쓸 수가 있을까요? 1週間後、2ヶ月後のことを正確に知って、それを今日書くことが記録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しょうか? 그걸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そういう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ね。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나노니 도야테 예수様가 고노니 우마레루 1500년 마에니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마다 고노니 우마레테모 나 예수 그리스도 니스이테 쿠아시쿠 아노 기록사레테 아르노데시오카. 그것도 개인의 일기도 아니고 개인의 글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 히토리 고진노 닛기야 분쇼데모 나인데스네.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야 되는 이 성경입니다. 오야케니 世界の人々に告げ知らせるべきこの聖書にそのような内容が書いてあるんです。 그것도 무려 456번씩이나 말이죠. それもそのイエスキリストが生まれることを456回も旧約聖書に記録されてあるわけです。 이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これはまさに聖書の中に書かれてあるように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昨日も今日もいつまでも変わらない神様が 하루가 천년 같으시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그 하나님께서 1日が 1000年のような その時を遥かに超える神様が 그 시대 시대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서 기록하게 하지 않으면 기록될 수 없는 것입니다. それぞれの時代の人々を選んで記録させなければできないことなんですね。 1500년 동안 앞으로 오실 그분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이죠. 1500년 前に これから生まれる方について詳しく記録させたわけです。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様が このように来られることは神様だけを知っておられたことなので そのことを前もって記録させたわけです。 창세기 3장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創世記 3章の中には イエス様が来られることは神様の計画だと書いてあります。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범죄했을 때 아담과 에바가 神様の御言葉に逆らって罪を犯した時に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 どのようなことをするかを詳しく書いて記録させました。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언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일하실 것인가를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다고. 創世記 3章では 예수 그리스도가 이츠 우마레 どのようなことをするかが詳しく創世記の中には書いてあるわけです。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계획을 근데 카미사마다께가 知っておられる このような計画を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구약 시대에 人々を選び 彼らによって書かせました。 기록하게 하셨고요. 기록させたんですね。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요. そして今の時代に生きる私たちにそのことを教えたわけです。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쓸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인 거예요. ですから1500年にかけて同じ内容を書くことができたのはそれぞれの時代に神様から語られたことを書いたからなんです。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쓰여진 이 신약성경에는 そしてイエス様がこの世に生まれてから書かれた新約聖書があります。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その新約聖書の中には私たちがどのようにイエス様を信じるか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またどのように信仰生活をすべきかが書いてあります。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소시테 미라니 오쿠루 고토가 가카레테 아루 모노가 신약 성경です.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 그렇게 456번씩이나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구약 성경의 456번 가카레테 아타. その 예수様が 2000년 만에 요겐 토오리니 코노 지조니 우마레마시다. 그리고 말씀해 놓으신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요. そして聖書に書いてある通りに私たち人類のすべての罪を背負われました。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永遠に本当に死ぬしかない私たちのためにです。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十字架にかけられ死なれることによって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화목 제물 되어 주셨다고. 神様と人間である私たちをつなぐ和解させるその生贄になりました。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私たちが受けるべき罪による苦しみをイエス様が身代わりとなって受けてくださった。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 우리인데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私たちは罪のように十字架にかけられるべきものなんですが、イエス様が私たちの身代わりとなって十字架にかかってしまったのです。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시대 감사마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을 받으셨고요. 소시대 왓다시타츠노 미가와르테노아테 주지카데 신데 쿠사사타 예수 그리스도오 와카이노 이키네토시테 우케도테 쿠다사이마시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게 되었습니다. 소노 예수 그리스도노 주지카노 미아자니요테 父なる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소시테 죄의 요인이 영원히 죽을 수가 나이 우리들에게 영원의 인생을 아타르ようになりました. 그리고는 성경은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시테 성경은 강력히 このように 進めています.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この 예수 그리스도を 自分の救い主として信じるなら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라. その人は罪から救われ永遠の命を持つことができると。 여러분, 우리는 그저 육신의 생명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皆さん私たちはこの肉体の命だけがある存在ではありません。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레테키나 이노치 という ものがあります. 이 영적인 생명이 무엇입니까? 레테키나 이노치와 どのような ものなんでしょうか? 내 몸 안에 있는 나 진짜 나요.
私のこの体の中にある本当の自分のことです。내몸안에서생각하고느끼는그진짜나요몸말고몸안에있는나진짜나私のこの肉体の中にある考え感じ取るこの本当の自分があります그영혼이라고하는거それを魂と言うんですね그영혼이나라고하는그영혼이이몸을가지고내이몸안에서사는것이죠つまり私たちのうちには魂があってその魂がこの肉体の中に住んでいる生きているわけです죽은사람에게는그영혼이없는거잖아요ですから死んでる人はこの魂はありません이영혼이몸을떠나서천국에서영원한생명으로사는것그것을영적인생명이라고합니다この魂が体から抜けて後に天国で生きることこれが永遠の命と言います그것을위해서예수님이오셨다고요私たちにこのような天国で永遠に生きる永遠の命のためにイエス・キリストがこのように生まれ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죄때문에영원히죽을수밖에없는나를영원한생명을주시기위해서이땅에오셨다고요罪の故に永遠に死ぬしかない私たちに永遠の命を与えるためにイエス・キリストがこの世に生まれたんですね사망에서생명으로의회복을위해서이땅에오셨다고それを死から命を移すためにイエス・キリストがこの世に来られたと書いてあります그래서성경의요한복음에보면이렇게말씀하고있습니다このことを聖書の新約聖書のヨハネの福音書の中に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하나님이세상을이처럼사랑하사독생자를주셨으니이는저를믿는자마다멸망치않고영생을얻게하려하심이라神は父にその一人子をお与えになったほどによう愛されたそれは御子を信じる者が一人として滅びることなく永遠の命を持つためである하나님이우리를도록사랑하사神は父にこの世つまり人を愛されたと書いてあります하나님의독생자를제물삼아주시면서까지で、こう自身の一人息子イエス・キリストを生き贄と知ってまで愛されたと그래서우리를살리시기위해서私たちに永遠の命を与えるためだと書いてあります예수님이이땅에오셨다고말씀하고있는永遠の命を与えるためにイエス・キリストがこの世に来られ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하나님이사랑하는우리한사람한사람이ですから神様に愛されている一人一人が멸망치않고영생을얻게하게하기위해서滅びることなく永遠の命を持つためだと書いてあります여러분예수를믿으면성경에보면축복도받는데요皆さんイエス様を信じれば聖書には祝福も受けると書いてありますけれども정말더중요한것은무엇입니까しかし本当の重要なことが書いてあります우리가이땅에서육신의삶을끝내고皆さん私たちがこの地上でこの肉のあるこの生活が終わり이몸안에있는진짜나この私たちの体にある本当の自分魂が진짜내가本当の自分なんですね천국에서영원히하나님과함께살아가는거天国で神様と永遠に一緒に生きること영원한생명을받는것その永遠の命をいただくこと이것이가장중요한거죠これが人間にとって一番重要なことだと書いてあります왜냐하면영원한거니까というのは永遠のものなんですね끝이없이영원한거니까果てのない終わりのない永遠にです여러분아무리과학이발달해도사람은죽습니다皆さんいくら科学が発達しても人間は死にます그래서성경은말씀하세요聖書に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우리가몇십년살다가없어질흙으로돌아갈몸만을위해서살지말라고요何十年生きて消えてなくなる自分の肉体のために生きるのではありません몇십년의이시간속에서영원한것을준비하라고말씀하십니다何十年という人生の中永遠のもののために備えなさいと書いてあります우리안의영혼이私たちの体の中にある魂が영원한생명을얻기위해서永遠の命を得るためにです우리가몸을가지고살아가는이시대에준비하라고말씀하세요体を持って地上で生きている間に備えなさいと書いてあります그준비라고하는것은この備えることというのは나위에나살리시기위해서이땅에오신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私に 영의 命を 与えるた ために この世に 来られた 예수 그리스도를 救い主として 信じることだと 書いてあります.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시고. そして永遠の 命を 持って 神様と共に永遠に住むところが天国だと書いてあります.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それで聖書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人間には一度死ぬことと死後に裁きを受けることが定まっているように. 여러분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ここに裁きがあると書いてありますね.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잘 살았다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人々は地上で よく暮らし出世したら成功したと言います.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성공하는 거 중요해요. もちろん人生において成功することは重要なことなんです. 실패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죠. 失敗することよりも成功することがもちろんいいですね.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しかし重要なことはこれなんです. 몇십 년 세상에선 성공했는데 何十年間地上では成功することはできました.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은 얻지 못한다면 어쩌면이 아니라 그건 실패한 거죠. しかし聖書にある永遠の命を得ることを損ねたらそれは失敗した人生なんです.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永遠の失敗者になります. 영혼이 죽은 자가 되는 것인데. 魂が 영원히 죽는 것이 나るからです. 그래서 성경은 그를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それでこのような人のことを聖書は死んでいるものと書いてあります.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했어요. 요한의 묵시록을 見ると あなたは生きているとされているが実は死んでいる. 또書いてあります.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서 성공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本当に欲しいものを手に入れて成功したかのように見えるんですが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기에 영원히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しかしその人に永遠の命がないがゆえに実は生きているとされているが死んでいるというわけです.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皆さん心に留め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ね. 우리가 죽은 자가 되지 않고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私たちは死んでいるものではなく 生きているものになるためにイエスキリストがこの世に来られ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永遠の死から永遠の命へと回復させるためにイエス様がこの世に来られたということを信じてくださ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愛する皆さん,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自分の救い主として受け入れ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聖書に書いてある永遠の命を全員受け取るものになることを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나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12월 성탄의 계절에 私のためにこの世に来られたそのイエスキリストを喜びお祝いするクリスマスなんです.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사지 마타치노 스쿠이 누시데스 또 이 알아와시나가라 그 기쁨과 속으로 그 요로코비 그 감사와 その 감사의 기모치 찬양과 오늘 삼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에이코 카미사마니 사사게요지 아리마센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예, 私たちの 本当の 회복을 ために 来られた 예수様.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에. この 예수 그리스도를 救い主として 信じているがゆえに.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카라 에노 에노치에 또 우츠사레루 시쿠쿠가 하루고토 예수様の 미나によって 시쿠쿠します. 살면서 깨지고 망가진 내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세는 아까 이탄데 기스이타 고코로가 회복 사레루 것도 시크크시마스. 우리 각 가정이 영혼육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상 히토리 히토리 가테가 내 리크토 토모니 회복 사레루 것도 시크크시마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에 예사마토 토모니 이르까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私たちの人生が祝福を受ける人生になることを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ハレルヤ。